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밤새도록 비가, 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내릴 텐데, 내리지 않고, 내리는 통에 내릴지도 몰라서,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다가 나왔고요. 내리다라는 어휘 뒤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넣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비가 내리다, 이해했죠?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리 알죠? 다리? 다리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 얘긴데요. 우선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에 잠겨요? 안 돼요, 2번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들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이 문법들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을텐데를 볼까요? 을텐데는 추측의 표현이에요. 자, 어때요? 우리 아빠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피곤해요. 자, 엄마가 생각합니다. 어떡해. 피곤하고 지금 배고플 것 같아요. 아빠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러면 배고플 것 같아요. 이거 드세요. 말할 때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드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을 텐데는 을것 같은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추측의 표현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생각해요. 어떡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럴 때 힘들 텐데 이렇게. 해서 을텐데는 을텐데 뭐 으세요, 을텐데 읍시다도 쓰지만 을텐데까지만 쓰기도 하는 표현이고요. 추측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좀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괜찮겠어요? 그래서 추측의 을텐데예요. 자, 을지도 모르다 역시 추측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요. 아,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을지도 몰라요를 쓰시면 돼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힐지도 몰라요. 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추측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는통에는요, 이유의 표현이에요. 와, 우리 엄마 보세요. 아이가 세 명이에요. 어떡해. 한 명이 울어요. 또 울어요. 또 울어요. 네, 아이들이 계속 웁니다. 자,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아이가 밤새도록 우는 통에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는통에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앞에 이거 이유 때문에 뒤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를 말할 때 쓰는데요. 결과가 사실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는통에로 쓰면 우는 것이 계속, 밤새도록 계속 또는 심하게 많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런 결과 있어요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느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고급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문법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상황,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잠겼어요. 근데 다리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네요. 괜찮죠? 자, 뒤에는 다리가 물에 잠겨 버렸어요.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앞에는 그런 결과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유의 표현을 골라보면 그렇죠. 몇 번? 내리는 통에 3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법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게 을 텐데가 무슨 뜻이에요? 을지도 몰라서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의 표현들은 뭐가 있어요?
추측의 표현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법의 표현에 의미끼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